이날 큰 인기를 모았던 신유주 어린이들의 공연. 우리는 한 아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이는 행여 틀릴까 열심히 숫자를 세는 모습이었다. 1시간 30분의 공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들과 얼마만큼 멀리 와 있을까? 개성공단에 자리 잡은 지 3년이 된 의류회사. 그들은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성공을 이룬 것일까? 그래서 초창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체제가 다르고 또 오해를 서로 하게 되고 경제활동하면은 또 경제활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로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한 3년 되니까 지금은 다 풀어지고 남쪽과 북쪽에 대한 체제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주의할 점 주의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 물어볼 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북한은 지구상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유교적인 특성과 봉건적인 또 전통 의식도 남아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편적 잣대만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잣대에 대한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항상 적대시하고 북한을 항상 또라이 집단으로 이해를 하고 미친 광신도들의 집단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동해안에서 활발하게 육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문수 씨는 7개월 전 처음 북한 땅을 밟았다. 처음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넘어서 차 몰고 갈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살벌하죠. 저기 가면 총 들고 서 있는데 말로만 듣던 공산당이 있는데요. 살벌하죠. 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뭐 그냥 무덤덤해요. 왜요? 거기 가면 이제 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고 세관이나 거기 기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무덤덤해요. 조금 좋단 얘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굶주리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자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걸어서들 다 다니고 그래. 2박 3일의 평양 체류기간. 벽에는 무수한 후보가 눈에 띄었지만 또한 마라톤을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과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니는 여학생들 그리고 맞벌이 여성을 위한 반찬 가게가 인기를 끄는 곳도 같은 곳 평양이었다.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 2박 3일의 짧은 일정에도 남북 정상들의 거리는 달라져 있었다. 우시로 만나자고 했으니까. 오늘도 신선한 제품을 찾아 오전 7시 30분 북으로 향하는 박씨. 더 많은 북한의 사람을 만나고 서로 도와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남과 북의 정상, 이제 겨우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7년 전 첫 번째 만남보다는 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이 꽃샘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흐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임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60년, 우리 민족의 숱한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당신은 과연 어떤 힘을 보탤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